여러분, 셀리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어딘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저기 누군가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기억나? 그 옛날에 제주도에서 막 파우치 연 거 찍은 거 기억나? 알아. 언제지? 그 2016년이야. 2016년? 5년 전이야? 5년 전이야.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13학번 동기 모임. 동기 MT인가요? 동기 MT 제주도로 떠납니다. 예. 우리 근데 제주도 가서 뭐 해? 아, 안 정해. 아무것도 안 정해. 우리 테마를 그래도 정하면 좋을 것 같아. 테마는 힐링이야. 노 스트레스. 노 스트레스 좋을 대로. 맞아. 비행기 타고 렌트카 찾아가지고 숙소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바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캐리어도 너무 약간 자기 성향 되게 잘 보여. 언니 큰 거 가져온 거 봐. 베이지 인간. 무난한 인간. 세리세라. 세리세라. 그 자체 아니냐고. 렛츠고. 렛츠고. 간다. 렛츠고. 앉아서 밑에 도가니 지식이네. 오랜만이야. 수성이 형이 워낙 큰다. 도착. 와, 바람 엄청 분다 오늘. 렌트카 찾으러 가는데 갔다. 렌트카 무슨 렌트카야? KB 렌트카. KB 가자. 짠, 저희는 렌트카 찾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무진해장국을 먹으러 가고 왔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거든요. 왠지 사람이 줄 서 있다. 가서 웨이팅 걸고 오세요. 뭐래? 기다려야 된다. 어? 2, 30분 기다려. 아, 그래? 괜찮네. 대기번호 390. 5번? 얼마나 있대? 앞에 앉아 있을까? 저기 자리 있다. 앞에 가 있지? 렛츠고! 대부대 경찰인데? 아, 진짜 모르겠다. 난 평소에 고사리를 엄청 좋아하거든. 아, 뿌리류? 뭐 뿌리류. 고사리, 도라지, 더덕, 토란. 내 최애 4종류야. 나 건강한 음식도 잘 먹고, 희한한 음식도 잘 먹고, 어머니 해삼, 멍게, 개불 이런 거 다 먹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건? 비트. 390원. 일어나는 속도 봐. 저희 고사리 두 개랑 빈대떡 하나요? 고사리 두 개, 빈대떡 하나요? 네. 아, 육개장이네. 되게 찐득하다. 체리스틱. 약간 고사리 나물을 겁나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푹 구운 맛. 그치?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좋은데요? 뭔가 색깔이 초록색이네. 맛있어? 말도 없을 수가 없어. 아, 그래?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아, 여기가 이런 부드러운 식감을 잘 내네.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먹은 것 중에 1등이야. 이거밖에 안 먹어. 아, 조용히 해. 한식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는 그 이거야. 우진해장국 후기. 다 먹었다. 저희는 밥을 먹고 마트 장을 보러 왔어요. 아, 근데 와, 뭐 하나 사가자. 아, 그래? 세상 재밌네. 와, 진짜 재밌어. 우와, 우와. 나 옛날에 이거 개 많이 했는데, 이거 알아? 이거 빨간 차가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움직여서. 근데 이것도 재밌겠다. 나라라 감자튀김 뭔데? 나라라 감자튀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우와, 이 매직펜 어때? 창의력 세트. 아, 이거 3D펜. 3D펜. 야, 도예과니까 이거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노. 지겹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갖고 싶어.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야, 이거 애기는 너무 귀엽지 않냐? 다 누워있어. 어, 종이 구간 인형놀이 어때? 나 이런 거 개좋아함, 진짜. 핑거펀 스티커 2. 우와, 개재밌어. 솔직히 어렸을 때 이런 거 걔 갖고 싶지 않았냐고. 내 마들, 오, 야, 이거 봐. 변신 샤워룸이야. 이렇게 재밌어요. 비누 메이커래.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이거 솔직히 할만하다. 그렇지, 괜찮지 않아? 내가 만든 비누는 주얼리 케이스에 쏘. 아, 그래서 보드게임 뭐 살래? OX 퀴즈왕 어때? 듣고 푸는 문제가 무려 1000개? 우리 제주도 와서 똑똑해지는 거야. 우와, 되게 생각지 못한 거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코리 언니 방귀의 냄새가 더 지독하다. OX? 오! 더 지속할 것 같은데? 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사자. 아, 그래? 갑자기 옷쇼핑 중. 네. 라지. 언니 라지? 나도 라지. 이번 여행 뭐야? 그렇게 하자. 똑같이 맞추니까 다 우리 셋 다 사기로 했음. 이거 시밀러 룩이 아니라 세임 룩이야. 세임 룩. 이번 여행 티야. 이거는 단체 티, 이거는 내 티.
맘에 들어. 돌아다니는데 차도 창피하게 없지. 아니 왜? 집에서 입어야지 무슨 소리야. 왜? 나 나와서 왜? 입고 왜? 나 내일 룩이야. 나 내일 나의 패션을 이미 준비해왔다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저거 입고 도수 덮치자. 그래. 오케이. 일단 입고 너무 맘에 들면 내일까지 입는 거야. 거의 2박 3일 동안 살림 차리는 중. 아, 우리 과 사람들이 일을 잘해. MT를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오. 술은 없다고. 아, 술은 없어. 너무 건전해. 30393도. 우리 제주도 3명 항공값보다 많이 나온 거 알아? 마트에서 지금 개인당 10만 원 썼거든? 대박이다. 제자리 들고 나. 숙소 도착! 따라다란단. 딴따라다란.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있고, 여기 방인가? 아, 방이네.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오, 예쁘다. 네, 너무 예쁘지? 주방도 깔끔하죠? 오. 여기가 화장실. 아, 여기 세탁실도 있네. 2층 올라가 봐야지. 우와. 어, 여기서 게임하면 되겠다. 나 딱 그 게임존. 게임존이다. 되게 넓다. 뭐야, 위에도 있어? 여기 뭐야? 화장실 두 개 있네? 응. 베이드. 여기는 또 방. 오.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우와, 다락방 있어. 우와. 오, 그 다락이 있나 여기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귀엽다. 우와, 여기서 결 보는 건가 봐, 이렇게. 우와. 이렇게 누워. 결이 보여?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얼굴 보여. 3층이나 된다니, 몰랐네. 저희는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벌써 11시 다 된 것 같아. 아, 그러네. 시간 개빨리 가. 오늘 이것저것 산 게 많아가지고 내일 촬영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미 올라갔겠지, 영상이 올라갔을 때. 기대되는 거. 그래서 입금하세요. 아, 아 네. 나중에 하면 돈 뜯기는 기분 들고 기분 안 좋거든요. 살 때 기분 살 좋을 때 바로 때 아, 내가 바로 입금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입어볼까? 이거 갈아입고 올게. 우리 셋 다 이거 오늘 입고 자기로 했잖아. 맞아. 알자, 알자. 아, 귀엽네. 어때? 그냥, 그냥 너 건데? 어, 원래 네가 입고 온 옷 같아. 응. 나도 입어볼래? 다 입어. 자, 회색 티 다들 입고 입어보세요. 아, 네. 저는 흰색도 샀걸랑요. 엑스라지로 게이드가 아닙니까? 마트에서 무려 60%에서 90% 창고 할인하는 걸 샀답니다. 잠깐만 천천히 나와. 나 흰 티 보여줘야 되니까. 아 왜? 아니 왜? 나 가식도 회색으로 갈아입을. 아 갈아입으면 되지. 아 진짜 타이밍.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어때? 예뻐. 어때? 뭔데? 예뻐. 톡톡하다고 몰라? 약간 소톰해. 썸네일 아니야? 이게 뭐라? 썸네일이야. 우리 단체티. 아, 핏도 딱 내 핏이네. 아, 좋네 이거. 잘 산듯. 다들 잘 어울리는군. 씻고 잘 준비합시다. 아, 굿. 컷! 저는 잘 준비를 마치고 이만 잡니다. 첫 번째 나루는 여기까지. 계속 내일 만나요. 친구들이 만들어준 깜짝 생일 케이크. 이게 너무 귀엽다. 저희는 아침에 촬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좀 쉬다가 이제 카페랑 좀 둘러보려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둘째 날인데 아침에는 진짜 못 나가나 싶었는데 지금 비가 끝이긴 했나? 안 오긴 해. 아 진짜? 아, 오늘 안 오던데? 근데 굉장히 흐려가지고 일단 나가보려고 합니다. 고고! 와우, 바람 무엇? 랜디스 도넛 앞쪽에 왔는데 역시나 랜디스 도넛 샀음 품절. 바다예요. 아 그래? 걸어서 카페 봄날에 왔어요. 아. 저기가 바다가 잘 보이는데 우리는 저 자리에 앉지 못했다. 우리 수국이 있어. 어, 수국? 수국이 있어. 안녕 수국아.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대생님들. 바다 그림을 그리시나 봐요. 네 그럼요. 굉장히 멋지시네요. 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 돌. 어, 미대생, 역시 미대생인가봐요. 니는 아니냐? 아, 전 아니에요. 올리는 게 나중에. 이걸 돌을 끝내 딱 그림. 다 그렸어. 나 머리 왜 이렇게 산발인데? 이거 잘 봤다. 왜 웃어? 너무 잘 그렸어. 아니, 개 잘 그렸네? 그림 못 그림. 아, 약간 느낌이 있어, 근데.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밥 먹으러 왔습니다. 히어 22. 여기 이게 이름이 태왕이구나. 파르를 자 드시면 바로 떼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매운 것도 드시고. 와 짝새우.
어, 알아. 근데 이거 가서 먹어야 돼. 아, 아까 여기에 뭐가 쏟아졌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뭐예요?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진짜. 4.5점 드립니다. 와, 배불러. 약간 내가 딱새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찜 같은 거 펼쳐놓고 까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최고였어. 최고의 한 끼. 말을 안 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님들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봤어. 미안한데. 난 여기만 봤어. 여기만 보고 먹었어. 까먹어 먹고. 아, 찢었다. 아, 찢었다. 너무 맛있었다. 이제까지 제주도 와서 먹은 것 중에 막 맛있긴 했어도 아, 여기는 나중에 제주도 오면 또 다시 와야지 하는 거 거의 없었거든? 웬만큼 맛있잖아. 맞아. 근데 여기 진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올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맞지, 맞지. 세련이도 우리 데리고 온 거다. 어, 세리 언니가 예전에 와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와, 이제 너무 맛있네. 맞아. 옛날에 LA 그거 생각나고 진짜 맛있다. 딱 그 느낌. 감자랑 옥수수랑 이런 거 쪄가지고 들어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딱, 딱 그 뜯어먹는 맛. 어,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깔아놓고 먹는 맛. 이벤트까지 있다. 이런 것도 홍지연 데리고 오면 좋아한다고. 홍지연 까는 거 개 좋아해. 따가워. 근데 손이 아파. 와, 여긴 다시 와야겠다 나중에. 아, 뭔가 맛집 아닌 것 같은 거. 아니 처음에 이거. 아니 여기 딸랑 이거 있어가지고 언니 여기 없는데 이랬어. 여기는 협재 쪽입니다. 만약에 협재 쪽 들리실 일 있으면은 꼭 드셔보세요. 세련이는 회 안 먹는데도 이제 찜이니까. 맞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까먹는 거 귀찮아 하는 사람조차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네요. 나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진짜 음식과 나만의 오롯한 시간. 나는 먹고 있고 그 다음 새우를 포착하고 있어. 아니, 세리님이 정수리 와봤잖아. 아니, 처음에 좀 찍다가 아, 너무 맛있는데 내가 좀 뜨고서는 그냥 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게임이나 하고 푹 쉽시다. 그럽시다. 아, 좋다. 날씨도 좋다. 그리고 좋네. 저희는 드라이브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음료랑 디저트들을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사이렌 홀더로 담고 있는데 42,900원어치를 담았어요. 사람은 3명인데 음료를 4개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비교 분석을 정확히 해드리면서 4개 담겨 예쁘다니까. 4개 담기면 이쁘잖아요. 3개 담기면 이게 좀 균형이 안 잡혀. 그렇지 그렇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뭘 시켰냐면 제주 천혜향 블랙티 블렌디드랑 제주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랑 제주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랑 제주 비자림 콜드브루. 네, 개인적으로 그 포레스트 콜드브루라고 예전 최근에 나왔던 거 있거든? 아, 말차 같은 어, 말차 아~ 그 녹차랑 콜드브루랑 섞여있는 거 최근에 그걸 맛있게 먹어가지고 비자림 콜드브루는 제주도에서 나는 녹차로 만든 거래. 아~ 그거랑 주상절리파이 약간 빨미가래처럼 생긴 거 있길래 그거 사봤고 원래 미니 크루아상 우도 땅콩이랑 귤 필링 들어있는 그 크루아상이 있길래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세 명의 입맛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 받았다. 미니 크루아상은 품절이라네요. 집에 가서 먹어봅시다. 저는 게임도 하고 늘어져서 TV도 보고 엄청 늘어져서 제주도에 와서 시간을 보냈고요. 잘 준비를 하려고요. 그냥 얼굴만 배가 씻고 자야지. 화장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클렌징 패드로 한번 싹 닦아주고 다 씻었잖아. 졸려. 간단하게 잘 준비 끝. 잘 자. 아이고. 벌써 2박 3일 제주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인데 아 2박 3일은 역시 진짜 눈 감았다 뜨면은 끝날 지경으로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도착하는 날은 집 들어와가지고 장보고 들어오면 끝이고 둘째 날 하루 이제 놀 수 있는데 오늘 비 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그래도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가면 끝이니까 사실 2박 3일은 하루 여행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도 엄청 알차고 재밌게 잘 쉬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요즘에 갑자기 진지 타임 많이
아닌 진지타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작년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극복하고자 바디 프로필도 찍고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알차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면 계속 이제 달리고 지쳐도 달리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무기력이나 의욕이 떨어지는 날들이 예전보다는 되게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삶이랑 저의 삶이랑 생활이랑 그런 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달리다가 지치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뭐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대단스러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요즘 그런 거를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면서 뭐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다 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나중에 더 달릴 때를 위해서 좀 쉬면서 멀리 쳐다보는 그런 시간도 가끔씩은 가져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생각 얘기를 하는데 일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요즘은 큰 일이 없다면은 재택을 하면서 편집이랑 일이랑 이런 거를 좀 조율을 하면서 살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무래도 제가 제 속마음이나 그런 거를 샅샅이 다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남사스럽긴 한데 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재택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도 가지면서 쉬면서 계속 달리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약간 고백 아닌 속마음 전달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주도 와서도 사실 콜라보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갖고 컨텐츠도 찍고 이랬지만 조금 쉬면서 친구들이랑 막 수다도 떨고 늘어져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 많이 못 다니는 것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행이 저의 큰 리프레시 중에 하나인데 리프레시가 없어진 느낌? 그래서 빨리 여행 도 자유롭게 다니고 뭔가 이 분위기나 상태가 호전되고 리프레시 되는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와서 잘 놀고 간다. 또 이런 시간 여행 가는 시간도 많이 갖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비행기가 점심 비행기여가지고 그냥 아침에 정리 좀 하고 밥 챙겨 먹고 비행기 타러 가면 여행이 끝일 것 같아서 되게 아쉽네요. 어쨌든 그랬고 그러면은 저는 푹 자고 12시가 벌써 넘었는데 내일 일어나서 마무리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나의 짐 싸기 실력은 죽지 않았구만. 짐을 가지고 왔는데 짐을 줄여간다. 세리 언니가 차려준 아침. 와, 저 먼저 한 입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와 엄청 두껍게 부쳤네 계란? 쩐다. 좋은데요? 맛있는데요? 아 굿 땡큐. 아침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가네. 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할라고. 자 자 끝! 퇴실합니다. 가자! 날씨가 안 좋아서 아쉬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좋았다. 좋았다. 와, 비 온다. 아, 비 와! 아, 비 많이 온다. 저희는 갑니다. 안녕. 저희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안녕.